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수능 완성 4강 Let's check it out 보겠습니다. 자, in natural 자연적인 ecosystems 생태계. 자, 그러면 자연적인 생태계 속에서 생태계가 이 개가 아닐 건데 요 개짜겠죠. 자, nutrients는 영양소. 자, 영양소들은 tend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tend to 동사 원형이 be 들어갔고 비동사 pp로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tend to 경향인데 conserved 보존되는 경향이 있다. 자, in soil organic matter에 그래서 matter는 문제란 뜻이 아니고 유기농 물질 그게 흙 속에 있는 유기농 물질 내부에서 보존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plants 식물에서 보존되는 경향이 있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썼네요. 그래서 유기농 물질 속에 그 다음 식물 속에 그 다음 마지막 tissues tissues는 여기서는 휴지가 보다는 세포 조직 속에 숨겨지는 경향이 있다 뭐 보존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영양소들은 아 유지도 또 수동이요 사용되는데 자, over and over again 자 여기서는 수거죠 계속해서 자, by 다른 유기체들에 의해서 자, as는 시간제로 when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when they 그들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영양소들이 자, flow 자, 흘러 들어갈 때 저 through는 자체사 통과해서죠. 자, cycle은 순환 주기보다는 여기서 영양소의 순환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대시 들어간 바로 해석은 이 영양소의 순환은 포함하는데 식물과 동물의 성장을 자, 그 다음 위치 해석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이클로 잡아야 돼요. 자, 이러한 영양소의 순환은 단수로 잡았죠. takes. 그래서 takes는 가져간다. 필수. 자, 가져가는데 이제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이제 from the soil, 흙으로부터. 자, 그래서 동사 1번에 지금 takes 1번 썼고요. 자, 2번에 use, 사용한다. 누가? 주어도 한 번 더 넣어요. 이러한 영양소의 순환은 사용하는데 them은 여기서는 영양소. 자, 영양소를 사용하는데 in growth 뒤에 명사 들어갔죠 전치사 뒤에 자 그래서 성장해 그 다음 두 번째도 명사 자 maintenance 유지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 동사 세 번째 자 returns도 실제 주어는 cycle이에요 이 영양소의 주기는 return 되돌려주는데 them은 영양소 자 영양소를 to soil에다가 자 in 어디에서 in waste product 자 waste는 해서 낭비보다는 배설물 이라고 잡는 게 또 좋습니다. 배설물로 된 혹은 죽어서 남은 자 하면 상품들로 상품이라기보다는 뭐 물질들로 자 and 또 through 또 들어갔죠 아까랑 똑같죠 여기서 through 뭘 통해서 자 death 죽음과 decomposition은 분해 죽어서 분해되는 걸 말해요. 자 그 영양소들인데 자 in plants and animals waste까지네요. 그러면 자, 식물과 그리고 아까 동물의 waste 분비물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은 cannot 조동사 동사 원형 썼어요. 자 그다음 비동사 pp로 썼죠. bpp로 reused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re니까 again이죠. 다시 사용될 수가 없다. 바로는 사용 못 된단 말이에요. until은 조건절이에요. 자 until 뭐뭐까지 자, 흙의 decomposition 아까도 나왔죠. 자 그러면 흙의 분해 과정이 과정들이 있었어요. 복수로 자 releases 방출하기 전까지.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이 영양소들을 자, in a form, 형태인데 자, available to plants on available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주는 구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사용 가능 자, 그럼 누구에게? 식물에게 사용 가능한 탭이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문장에서도 저 어법은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자, takes s 붙은 거 자, 그 다음 uses s 붙은 거 자, 그리고 여기서 return에 s 붙은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넘어가서 자, in natural system 자연 시스템에서 자, this cycle of nutrients between plants and animals and soil까지 실제 주어를 하나로 잡아보면은 cycling이 주어예요. 그래서 of부터는 다 수식어로 봐주시고 단수에 is 들어갔습니다. 자, 는 수기나 준환이죠. 이 준환 이 수기 순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 영양소의 순환. 자, 이 영양소의 순환인데 자, between 식물들과 동물들과 흙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순환은 극도로 자, conservative 하다. 자, conservative는 원래 우리 보수적이다라는 단어로 잘 쓰는데 conserve가 보존하다죠. 그래서 보존적이다. 에너지 질량의 보존의 법칙처럼 영양소 보존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pure nutrients에서 pure는 여기서 해석 잘해야 돼서 부정어. 자, 거의 없다 라고 문맥상으로 부정어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영양소의 손실은 거의 없어. 자, 그러나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여기 를 좀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 그래서 그러나 이후에가 주제겠죠. The berry는 바로 그, 자, 그 바로 그 목적인데 of agro ecosystems. agro가 우리에서 어디나 하면 agriculture 농업이죠. 자, 농업 ecosystem 당연히 생태계죠. 농업 생태계라는 단어로 봐주면 됩니다. 자, 농업 생태계에서, 자, 바로 그 목적 지금 동격으로 저 슬러시 처리했죠. 뭐예요? To produce, 만드는데 harvested material. 그래서 harvested는 수확되어진, 자, 수확이 아니고 수확이죠. 수확되어진 물질들을 만든다는 바로 그 실제 주어는 자, 목적 단수로 썼어요. 목적은 makes, 만들어. 자, 영양소의 보존을 더 챌린징하게. 챌린지가 도전하다는 뜻의 문맥상 의미는 사실상 할드의 뜻이에요. 우리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 쉬운 일에 도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자, 그리고 essential은 필수 영양소들. 그럼 최소한의 필수 영양소들은 아 로스트 된다, 이것도 빈칸에 켜낼 수 있겠죠. 뭐 강화되어진다 이런 거, 리인포스드 같은 거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자, from the system. 자, 그 시스템으로부터. 그 시스템은 아까 뭐예요? 영양소 순환. 영양소의 순환 시스템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되는데, 자, 뚜루 뭘 통해서? 자, a number of는 그냥 뒤에 s 있으니까 메뉴로 잡으면 돼요. 자, 많은, 자, pathway는 통로, 통로를 통해서, 경로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그래서 통로보다는 많은 경로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게 좀 더 문맥상 더 저 자연스럽습니다. 자, both A and B로 썼죠. both intentional, 의도적이라는 형용사고, 자, unintentional은 not intentional이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결국 농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계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영양소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필자의 부정적인 의견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답은 Nutrient Conservation 땡땡 해놓고 자연소의 보존이란 것은, 아, 영양소의 보존은 자, 영양석인 에코시스템은 아 better 더 나은데 애그린 농업 생태계보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vs 자연 생태계. 아유, 글씨 쓰기 힘들다. 자, 그래서 VS요. 그래서 농업 생태계. 이렇게 차이점을 말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손 들어준 건 누구예요? 얘가 더 낫다는 거죠, 지금 사실상. 그래서 우리 영양소 보존의 법칙을 자연계에서 잘 보존된다를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생태계의 영양분 보존과 농업 생태계의 영양분 손실